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24페이지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월 마지막 주인데 공부는 잘 되고 있으십니까? 예, 꾸준히만 하시면 건강만 잘 관리하시게 되면 문제 없으실 겁니다. 항상 공부가 학문 목적이라고 하면 정독하는 게 필요한데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다독하시는 게 제일 좋으십니다. 그래서 5월 마지막 주도 다독하시면서 잘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시간은 용도 지구에 관한 사항 함께 보시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용도 지역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함께 보는데 국토계획법은 개발, 정비, 보전, 하기 위한 집행에 관한 법률입니다. 집행하기 위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관할 구역의 특광 시군에 대한 토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이를 결정하는 것이 용도 지역이었습니다. 여기 용도 지역과 관련되어서는 대상과 절차 그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 제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용도 지역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가 관할 구역인 특광 시군의 토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이를 결정하는 것을 용도 지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는 도시역과 비도시역인 관농자를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특별히 농림지역은 농업, 임업의 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땅입니다. 반면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역인데 비개발용도인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 목적은 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 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한번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애매하면 보전관리지역으로 농림지역 지정하기 곤란하다고 하면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도시지역의 경우는 주상공록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주택을 주로 건축하는 것은 주거지역이고 상가 만드는 곳은 상업지역입니다. 그러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각각 건축물을 개발하는 땅이지만 그 목적은 서로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죠. 중복 지정한다, 중복 지정 못한다. 그게 용도 지역의 특징이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특별히 주거 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전일준이란 말로 각각 구분했는데 전용 주거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 준 주거 지역입니다. 그리고 전용 주거 지역은 주택 중에 단독택 중심으로 건축하게 되면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고 공동택 중심으로 개발하게 되면 2종 전용 주거지역인데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역이 전용 주거지역이었던 것 기억하시고 생활하기 편리한 곳, 밤 늦은 시간까지 언제든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걔는 일반 주거지역인데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층수 차이에 따라 1, 2, 3종으로 세분했었습니다. 저층이란 말 보게 되면 1종이고 중층이란 말 보게 되면 2종, 중고층이란 말 보게 되면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각각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주거기능 외 상업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중일유근이란 말로 각각 살펴보셨는데 중일도 편의점에서 알바하면 근육 생긴다 해서 중일유근으로 각각 구분한 바 있습니다. 도심, 부도심이란 말 보게 되면 중심 상업지역이고 유통기능 증진이란 말 보게 되면 유통상업지역, 근린지역에 근린지역이란 말 보게 되면 근린 상업지역으로 각각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업지역과 관련되어 전일, 준이란 말로 각각 구분하셨는데 경공위란 말 보게 되면 준공업지역에 배치하는 공업 형태이고 중화공장 또는 공예공장이란 말 보게 된다고 하면 전용공업지역에 배치 대상인 것으로 각각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녹지지역은 자생보란 말로 각각 구분하셨는데 여기 자연녹지역의 경우는 제한적 개발이란 말 기억하시는 게 필요하시고 생산녹지지역의 경우는
농업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한다. 이 말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의 자연환경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곳이 있다면 보전 녹지지역으로 각각 구분할 수 있는데 특광시군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는 땅을 이러한 용도지역 중에 어디로 지정할 것인지 대상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방금 함께 보셨습니다. 이러한 용도지역 지정 대상은 법령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올해 개정된 사항으로 조례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분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농자의 경우는 조례로 세분할 수 없고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지역인 주상공록의 경우에만 조례로 세분할 수 있다. 그것 잡아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상 결정 절차는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 지정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데 예외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주상공록의 경우에는 조례로 용도지역을 추가로 세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추가로 세분된 용도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국장 빠진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도 지역이 없는 공유 수면은 바다입니다. 그 바다를 매립하게 되었을 때 매립 목적과 이웃한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이 같다면 매립구역에 대한 준공 인가일날 이웃한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온다. 만약 지정 고유된 것으로 온다. 이 말로 하면 바로 틀린 지문으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저 매립구역이 둘 이상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목적 다른 때는 절차 생략 대상 아니라는 것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 등이 지정 고유되게 되면 도시지역으로 의제하는 것과 관리지역에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 고시되게 되면 그와 동시에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타법에서는 지정 고시에 관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면 이 법에 따른 결정 고시도 함께 처리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며 특별히 도시역으로 바뀌는 것은 전산택이란 말 기억해 놓으시고 항만구역, 어항구역 보게 되면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이란 말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게 되면 목적 달성하기 위한 행위제한을 가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건축 제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건폐율, 세 번째가 용적률인데 30회 시험 때는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과 용적률에 관한 내용을 각각 시험에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항상 기억하시는 게 여섯 가지만큼은 꼭 정리해놓자. 만약 그 범위 벗어난 게 있다면 그때는 틀리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래서 단독 대거 아파트에 관한 사항과 1종, 2종 근린 생활시설 건축할 수 있거나 못하는 곳 그리고 학교 못 만드는 곳은 전용 공업지역 유락설 만들 수 있는 곳은 상업지역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묘지 관련설도 한번 함께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한 듯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게 된다고 하면 숙박시설은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 출장이라는 개념 기억나신다고 하면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고 펜션이라는 것 기억나신다고 하면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건축 가능하다. 그 정도만 한번 살펴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올해 시험에 내게 되면 아마 건폐율 쪽 시험에 나올 텐데 건폐율 전화번호 물어보게 되면 우리는 567-9887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3종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는 60이 아니라 50%, 전용 주거지역은 50, 일반 주거지역은 60, 준주거지역 70인데 3종 일반 주거지역만큼은 50%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중일유근이라는 말 기억하시면서 9887도 상업적으로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공업적은 죄다 70%이고 비개발 용도의 경우는 기본 20%인데 계획관리지역만 40%라는 것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용적률과 관련되어서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안 나오겠지만 135에 5319란 말 기억해 주시는 게 1이었습니다. 실종 전용 주거지역은 100, 3종 일반 주거지역은 300, 그 사이에 50씩 높아진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준 주거지역은 500입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의 중심 상업지역의 경우는 1500이고 200씩 낮아진다라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공업지역은 천천히 하시지만 나중에 3, 4. 전원공업지역은 300, 중공업지역은 400%라는 거 기억하시고 일반공업지역은 350이었습니다. 그리고 비개발 용도의 경우는 용적률 80인데 세 군데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만 100%입니다. 다만 제가 알려드리듯이 용적률은 작년 시험거리였거든요. 그래서 건폐율 위주로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 건축제한 다시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올해 가장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대상과 절차입니다. 조례로 주상공록에 대해서는 3분, 추가 3분 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조례로 3분된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국장 빠진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조례로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만 명확하게 구분해놓습니다. 조례는 새로운 용도지구 추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지정변경은 어떤 방법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뭔지는 잘 모르지만 천천히 나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 요약서 가지고 계속 봐나가실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보시는 게 용도 지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 용도 지구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특광시군 관할구역 토지에 대한 1차적인 토지 이용 방법은 용도 지역을 결정함으로써 토지 이용 방법이 확정되게 됩니다. 다만 이런 용도 지역은 거시적이고 또는 포괄적으로 지정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못하고 용도 지역을 획일적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 국보 유래인 남대문이 서 있는 곳은 남대문 시장 주변이거든요. 그리고 그 일대에는 다양한 상업용 건물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대문은 현재 상업지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특별히 남대문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고 하면 걔는 함부로 개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남대문만큼은 특별히 보호할 목적으로 개발사업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남대문 바로 옆에 아무리 상업적이랄지라도 63빌딩 같은 상가 건물을 함부로 만들게 된다고 하면 남대문의 외관, 전경은 사람들이 쉽게 구경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남대문 주변을 개발하더라도 고층 건물 건축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울 남대문 자주 가보셨겠지만 주변에는 한 3층, 4층짜리 상업용 건물이 존재할 뿐 63빌딩 같은 상가가 만들어져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상업적으로 결정했지만 이 상업적 한가운데 만약 국보 1호라고 하는 남대문이 있다고 하면 그 남대문 있는 땅과 주변 일대는 함부로 개발 사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아무리 1차적인 토지 사용 방법으로 상업지역으로 결정했다 할지라도 이 남대문 자체만큼은 함부로 개발해서는 안 되고 주변 지역도 함부로 개발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남대문 있는 자리를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로 지정하여 주변에 대한 개발 사업을 조금 규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만약 학교가 존재한다고 하면 학교 주변에 교육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특정 용도 제한 지구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특정 용도 제한 지구로 지정된 학교 주변에는 상업용 건물 건축한다 못한다? 제발. 건축할 수 있습니다. 건축할 수 있지만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 PC방은 함부로 건축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용도 지역이 지정되게 되면 그 용도 지역에 지정된 곳에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포괄적입니까? 국지적입니까? 필요한 곳에 국지적으로 용도 지구를 지정하여 용도 지역과 관련된 기능을 증진시키고자 지정하는 제도가 용도 지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광시군에 속해 있는 관할구역 모든 땅에 대해 빠짐없이 용도 지역은 지정되어 있지만 그곳에 문화재나 학교나 공항 등의 존재가 있다고 하면 그 기능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용도 지구를 일부 지정할 수 있거든요. 다만 이렇게 용도 지구를 지정하게 된다면
저 용도지구 지정 시에 용도지역의 기능을 싹 무시해버린다? 존중한다.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 용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토지 사용과 관련된 2차적 규제로서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자 지정하는 제도가 용도지구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도지역과 관련된 특징에는 중복 지정할 수 없다라는 말 기억하시는 게 필요하고 반면 용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걸 살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3차 규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용도구역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용도구역은 네 가지였습니다. 대시수도, 개발자원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만약 개발 제한 구역이 상업 지역에 지정되게 되면 이 개발 제한 구역에는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 땅이거든요. 아무리 상업 지역이라 할지라도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상업용 건물 건축한다 못한다. 아예 개발을 못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용도 구역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에 지정될 수 있는데 지역 지구에 용도 구역 지정되게 되면 그 고유의 지정 목적은 싹 무시해버리고 용도구역과 관련된 자체적 지정 목적 달성하기 위해 토지 이용 규제를 강화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만약 나중에 시험 문제 집어보셨을 때 이 용도구역과 관련된 설명에 특별히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기능 증진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기능 증진은 어디에 설명?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중복 지정할 수 없다. 이 설명 나오게 되면 그것은 용도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용도 지구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다루어 주시는데 보통 용도 지구는 우리 시험에 문제 하나가 출제됩니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용도 지구와 관련된 개념 용어정에서 나오거든요. 그 문제 하나와 용도 지구 지정 대상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출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시험에 내게 되면 절차에 관한 내용을 다루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어차피 용도지구와 용도지구도 용도지역과 마찬가지로 대상과 절차 그리고 용도지구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했으면 그에 대한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제한으로 구성되게 되는데 이게 돌아가며 시험에 나오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시험에는 절차에 관한 내용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30회 때는 대상에 관한 내용, 29회 때는 행위 제한, 28회 때는 절차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27회 때는 뭐 나왔겠습니까? 대상이. 그래서 올해는 절차에 관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파악해 놓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 대상에 관한 내용을 함께 정리해 주십니다. 우선 용도지구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는데 그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법령에서 정하는 것과 조례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도지역의 경우에도 지정 대상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정해준 것과 조례로 정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와 똑같이 용도지구도 법령과 조례로 각각 지정할 대상을 정해 놓게 되는데 우선 법령상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함께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24페이지 보시게 되면 취락지구 사셨죠. 여기 취락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시골 마을을 취락이라 표현합니다. 이러한 곳에 도시생활과 똑같이 전기, 수도, 통신 등의 시설을 제공할 목적으로 개발사업하게 되면 얘를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개발사업하게 됩니다. 특별히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자연취락지구 찾으셨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녹지지역부터 자연환경보전지역까지 가로해놓습니다. 주상공해 마을이 있는데 그 주상공해는 충분한 도시생활할 수 있는 인프라가 설치되어 있는 반면 시골 동네는 기반설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기반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뭐란다? 자연취락지구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집단취락지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줄만 쳐놓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취락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자연취락지구라
지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진흥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촌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이 세 가지를 묶어놓습니다. 만약 주거개발진흥지구라고 하면 주택 만들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이겠죠. 그리고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와 관련되어서는 호텔 만드는 곳이 특징입니다. 반면 우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기억나십니까? 공장 창고 만들기 위해 유통센터 만들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인데 얘는 일단 별개로 생각하시고 우리 이것 하나만 잠깐 기억해 놓습니다. 만약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주민 및 이해관계인이 지정 제한하게 되면 어딜 대상을 할 수 있다? 자계생이란 말 기억 나는 절대 안 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예의 조건 충족했을 때 보전 관리 지역과 농림 지역 지정 제한 대상 용도 지역인데 자연화 보전 지역이나 생산 녹지 지역 보전 녹지 지역의 경우는 지정 제한 대상 2단이다. 다섯 군데만입니다. 자계생이란 말 나는 나중에 다시 한번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한하게 되면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고 국공이지 제외시킨다라는 것 기억하시며 제한하게 되면 45일 내 반영 여부, 위반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이래 30일 부분에 기간 연장할 수 있고 비용 부담은 항상 이미 규정이다. 그렇게만 하나 기억해 뒀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해 주실 것은 여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 지정 목적은 공장 만들거나 유통센터 만들기 위해 지정하는 대상이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복합 그리고 특정 개발진흥지구 각각 볼 수 있는데 복합은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사업하는 곳 그래서 주산관 중에 동시에 둘 이상 개발하는 경우에는 복합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대상이고 주산관을 배제한 개발사업 시행하고자 한다면 특정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호남 광주시에 광주광역시에 갑자기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곳이 있거든요. 이야기 들어오니까 그 앞에 대치동 학원 선생들 몇 분 모여가지고 학원가를 만들었다더라고요. 만약 우리 동네 집값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신다면 특정 개발진흥지구 지정하셔서 학원가를 하나 만들어 놓게 되면 집값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상관을 뺀 나머지 개발사업 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때는 특정 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통해 가능하다. 그렇게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취지는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특정 용도 제한 지구는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 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의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자 지정하게 되는데 우리 학교 주변에 지정하는 곳이 있다면 특정 용도 제한 지구이죠. 그리고 수도권의 대표적인 상수원 개발 사업하는 곳이 있다고 상수원이 있다면 팔당댐인데 이 팔당댐 주변에 특정 용도 개발 진흥지구 지정하게 되면 상수원 오염시킬 수 있는 건물 입지는 규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목적을 지정하는 것이 특정 용도 제한 지구라고 구분해놓습니다. 보호지구 찾았습니다. 얘는 작년 기출 문제입니다.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중요산업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역중생이죠. 여중생이라시면 잡혀갑니다. 그래서 역중생이란 말 하나 확인하시고 특별히 문화재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있다면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지정 대상이며 중요시설물은 우리 옆에 페이지 맨 마지막 줄 보게 되면 중요시설물 몇 글자입니까? 다섯 글자이기 때문에 항만, 공항, 공용, 군사, 교정시설 다섯 가지가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지정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일 없겠지만 만약 시험에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지정 대상 찾으라고 하면 다섯 글자이기 때문에 다섯 개가 중요설물 보호지구 지정 대상이고 공군하면 항상 공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항에 이르기 위한 다리. 그래서 우리 인천국제공항의 경우에도 다리 지나야만 공항 도착하지 않습니까? 걔와 똑같이 공군 공항 교라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공항시설, 군사시설, 공용시설, 항만시설, 교정시설 다섯 가지가 중요설명보호지구 지정대상인데 공항시설, 군사시설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 공용시설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공공시설을 구분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영화 제목 기억나신다고 하면 공공의 적은 불특정 다수의 적이죠. 그래서 공공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공공시설이라 하고 호수공원이 있다고 하면 또는 도로가 있다고 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반면에 여기 공용시설은 공적 업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들을 공용시설이라 하는데 정부종합청사나 법원, 검찰청이 있다고 하면 누구나 출입하는 곳 아닙니다. 방문증 발급받을 때만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하면 걔를 공용시설이라 표현합니다. 만약 시험에 공공시설이 중요설명보호지구 지정대상으로 설명되게 되면 바로 거버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얘는 3년 전에 개정되었을 때 개정되기 전에는 학교시설도 그 대상이었거든요. 학교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만만한 게 얘를 독자적으로 시험에 내게 된다고 하면 공공시설과 학교시설은 중요설명보호지구 지정대상이 아니다. 그것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요설명보호지구의 지정대상은 다섯 글자이기 때문에 다섯 개가 그 지정대상이고 공군공항 교란말로 각각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꼭 한번 해놓습니다. 당연히 시험은 절차에 관한 내용이 시험에 나와야 되는 패턴이지만 작년에 빼먹고 안 냈던 중요설명보호지구 지정대상도 한번 구분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경관지구는 특화경관지구와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화경관지구 잠깐 확인하십니다. 주요수계수변, 주요수계수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경관 등에 특별한 경관을 보호, 유지, 형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가 특화경관지구입니다. 그리고 문화적 보전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 그래서 문화적 보전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경관 등의 특별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용도지구가 특화경관지구입니다. 그래서 한강이나 금강 주변에 수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가 있다면 걔가 뭐다? 특화경관지구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자연경관지구, 자연경관이란 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경관지구는 시가지의 경관이란 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경관지구와 시가지경관지구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 그냥 그저 먹을 수 있는,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주요 수계, 수변, 경관 등의 특별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정하는 용도지구 있다면 걔는 특화경관지구라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은 한옥입니다. 문화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의 지정대상이고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은 문화재이다 아니다. 문화재 아닙니다. 그래서 한옥 마을, 그래서 서울의 북촌이나 인사동 쪽에 있다고 하면 그러한 곳이 특화 경관 지구의 지정 대상으로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복합 용도 지구 찾았습니다. 두 번째 줄에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하기 위해 정한 용도 지구가 복합 용도 지구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고도 지구 찾으셨죠? 최고 한도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여기 고도 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게 되는데 이 고도지구 지정과 동시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그 높이를 50m로 정해놨을 때 최저 한도란 말이 나오게 되면 모든 건축물은 50m 이상이 돼야 됩니다. 반면에 최고 한도란 말이 나오게 되면 모든 건축물은 50m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고도지구와 관련된 설명에는 최저 한도란 말 나오면 바로 틀리고 항상 뭐만? 최고 한도란 말이 나왔을 때만
옳은 지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 고도지구에 관한 설명에 건축물 높이에 대한 최고 한도와 최저 한도를 제한한다. 그럴 표현이 나오게 되면 바로 거부해야 됩니다. 항상 뭐만? 최고 한도란 말이 나왔을 때만 옳은 지문으로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 예방하기 위해 지정한 용도지구이고 방재지구는 천재비변 풍수에 예방하기 위해 지정한 용도지구입니다. 특별히 자연 방재지구의 경우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시가지 방재지구의 경우는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밀집 동굴에 놓습니다.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재해 예방이 필요한 곳은 시가지 방재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에 1980년대나 90년대에 한강 범람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럴 때 항상 물에 잠겼던 동네가 잠실의 장미아파트나 잠실 5단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시가지 방재지구로 지정되고 더 이상 한강 범람하지 않기 시작한 게 2002년도였거든요. 2002년도에 잠실 5단지 아파트 30평대 가격이 2억이었는데 2020년대에는 한때 20억 넘었던 적이 있거든요. 1년에 1억씩 올라가는 좋은 동네가 시가지 방재지구입니다. 나중에 시가지 방재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나는 가서 살지 않더라도 갭투자라는 이야기는 한 번씩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거는 해놓을 만한 곳이라 그렇게만 파악해 놓으시면 투기를 조장하는 그런 이야기였지만 그냥 이해해 주고 지나가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보시면서 현재 북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 지정하게 되면 법률에서는 9개 용도지구를 정해 놓게 되는데 우리 술 먹으면 개가 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취개 특복. 예전에 박 대통령이 첫 미국 순방길에 술 먹고 이상한 짓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때는 보좌관 아니었지만 대변인이었지만 그런 분 가끔 계십니다. 취하면 개가 되는 특별보좌관 취개 특보입니다. 그리고 서울에 경복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문이 잘 나간다더라고요. 그래서 취개 특보 경복고 빵빵 이렇게 구분하시면서 법률상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총 9개라는 것 확인하시고 이런 9개 용도지구 중에 대통령령 시행령에서는 5개 용도지구를 세분하게 됩니다. 여기 취락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 특별히 자연취락지구는 어디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녹관농장 용도지역이 주상공을 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 대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구가 자연취락지구이고 집단취락지구는 어디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개발 제한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개발진흥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주상관입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촌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그래서 중국대사관 앞에는 산해관이라고 하는 중국집이 있거든요.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 산해관이 있거든요. 그거 생각하시면서 얘도 중국집을 생각하시면서 주산관으로 기억해놓습니다. 저 주상관 중에 동시에 둘 이상 개발하는 곳이 있으면 특정 개발진흥지구로서 우리 판교 같은 경우는 도시 첨단산업단지 지정과 동시에 아파트도 함께 개발해놨거든요. 그래서 주거기능과 산업통 개발기능을 동시에 개발하는 곳이 있다면 복합개발진흥지구이고 주상관 빼버린 개발사업 이루어지게 되면 특정 개발진흥지구입니다. 우리 동네에는 학원가가 있다 없다. 대치동도 있고 저 안양 쪽에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사람 많이 찾아오시던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는 좀 한산하지 않나 싶습니다.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학원가 개발하고자 한다면 주상가 뺏 특정 개발진흥지구에 해당된다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보호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역중생입니다. 작년에 기출문제 출제됐던 지문이기 때문에 한번 눈에 익혀놓으시는데 문화재를 대상한다고 하면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중요성을 보호지구는 다섯 가지입니다. 그래서 공군 공항 교란 말로 중요성을 보호지구 지정 대상을 각각 구분하시고 학교
공공설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경관지구와 관련되어서는 특자시란 말로 대신해 주시는데 세종시란 도시는 특별자치시죠. 그래서 특자시란 말로 대신하고 특화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고도지구 열심히 하실 거죠. 여기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최근 법을 개정하여 세분하지 않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고 고도지구와 최저 고도지구로 각각 구분했었는데 이번에 통합해버려서 고도지구에 대한 세분 종류는 아예 없다. 그리고 그 지정 목적은 최고 한도 제한하는 데 있다. 그것 하나만 명확하게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최근 개정된 사항을 고려해서 출제하신 분들이 출제할 만한 것이 있다면 고도지구도 하나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방화지구에 대한 구분은 없고 방제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자시, 자연방제지구와 시가지방제지구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인구가 밀집한 곳, 이 말 나오게 되면 시가지방제지구의 지정 대상으로 각각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2번 조례 차시였죠. 기억입니다. 지도회사 대도시장은 지도회사 대도시장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공계획 조례로 조례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얘는 새로운 용도지구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용도지구는 법령상 9개 용도지구가 법령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고 대통령에서 5개 용도지구 세분할 수 있도록 정해놨는데 지금 도시군 계획 조례, 조례는 중앙에서 만든 법이다. 지방에서 만든 법이다. 지방에서 만든 법입니다. 그 지방에서 만든 법으로 용도지구의 명칭 정할 수 있다. 용도지구의 명칭 새로 만든다는 이야기죠. 새로 신설한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례로 용도지구 신설하는 것은 국장은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조례는 지방에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인 지도사 대도시장이 조례로 용도지구 새로 정할 수 있고 새로 정해진 용도지구 지정 목적 달성하기 위한 행위제한 공법상 규제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기억은 용도지구 신설에 관한 사항이다. 그렇게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리어문입니다. 지도사 대도시장은 도시군 계획 조례 추천했습니다. 경관지구를 추가로 세분 가로 속에 특화 경관지구 세분 포함하며 중요성을 보호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세분 할 수 있다. 경관지구부터 특정 용도 제한지구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얘만 보고 쉬었다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봐주실 것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법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 조례로 용도지구 신설을 할 수 있는데 신설할 수 있는 자는 누구? 지도의사와 대도시장. 조례는 중앙에서 만든 법이다. 지방에서 만든 법이다. 지방에서 만든 법으로서 그 지방에서 만든 법인 조례로 용도지구 신설할 수 있는 자는 국장 빠진 지도의사 대도시장이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조례로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할 수 있는데 추가 세분된 용도지구에 대해서는 몰라 상관없습니다. 그게 뭔지 전혀 알 필요 없습니다. 시험거리 아니거든요. 다만 이 조례로 추가 세분할 수 있는 용도지역 대상이 시험거리거든요. 시험 볼 때까지 특경, 특중이란 말로 대신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특화경관지구 세분할 수 있는데 여기 특화경관지구 우리가 이렇게 보셨습니다. 주요 수계 수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곳이 있다면 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될 수 있고 문화적 보전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 경관 특별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은 특화경관지구인데 한마디로 수변 경관지구와 특화경관지구를 수변 경관지구와 한옥 경관지구로 세분할 수 있거든요. 대신 이러한 것들은 우리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관지구를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세분하게 되면 수변경관지구와 한옥경관지구로
양분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결정 어디에서? 조례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경관지구. 우리 경관지구는 특자시란 말로 대신하셨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일반 경관지구라는 것을 주가 세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정 용도 제한 지구, 중요 시설 보호 지구 이러한 네 가지에 대해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할 수 있다. 그러면 조례로 세분할 수 있는 대상은 총 몇 개? 네 개입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지금까지 수사권은 검찰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 경찰도 수사권 가진다더라고요. 그러면 특별검찰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특경도 존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들이 아주 중요한 일을 다루게 된다고 하면 특별히 중요한 일일 겁니다. 그래서 특경, 특중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조례로 용도 지구를 세분할 수 있는 대상이다. 그래서 특경, 특중 이 네 가지에 대해서만 조례로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엉뚱한 게 들어가게 되면 그 자체가 틀린 것으로 파악해 주십니다. 그래서 대상과 관련된 내용 저렇게만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십니다.